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총리 지명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문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진두지휘할 청문위원장엔 특급 저격수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. 서주민 기자입니다.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국민의 검증은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. 더 이상 시간 끌면서 여론 잠재우려 할 일이 아닙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합니다. 새정치연합은 문 지명자의 역사인식은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입장입니다. 문 지명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통해 강도 높은 검증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. 인사청문위원장은 이른바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을 이미 내정했습니다. 특히 문 지명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칼럼 등으로 DJ의 복심으로 불렸던 박 의원과 악연이 있습니다. 반민족적, 반역사적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? 이분은 국무총리 까만이 아니라 국민 깜도 안 되는 거예요.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아예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. 만약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. 본회의 표결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16일로부터 20일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. TV조선 서주민입니다.